저는 김영편 이블 수강해 중앙대학교 화학 신소재 공학과에 합격한 하선우입니다. 저는 이외에도 경희대학교, 건국대학교, 단국대학교, 인하대학교 등총 9관왕을 하였습니다. 아직까지 실감이 잘 나지 않는데 일단 주위 부모님이나 친구들이 굉장히 좋아해 주시고 학교가 어디냐는 질문에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는 점이 가장 좋은 점인 것 같습니다. 제가 편입을 결심하게 된 계기는 다른 편입생분들과 마찬가지로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리가 아무래도 멀다 보니까 이동간에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받아서 집에서 통학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편입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김영 편입학원을 선택한 이유는 사실 학원을 알아보는 도중에 집에서 가장 가까운 곳이어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다니다 보니까 저랑 너무 잘 맞아서 계속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김영 편입학원의 장점은 첫째로 아무래도 대형 학원이다 보니 정보력인 것 같습니다. 실제 전년도 편입 결과를 토대로 자기에게 맞는 전략적인 지원을 할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김영 편입에는 담임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편입에 대해 궁금한 게 있으면 바로바로 찾아가 질문을 하였고, 슬럼프 시기에도 많은 조언을 들을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김영 편입에서는 매일매일 데일리 테스트를 진행하는데, 데일리 테스트만 해도 단어의 양이 어마어마해서 단어 암기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었습니다. 저는 공부를 할때 학원 선생님들이 시키는 것만 하였습니다. 다른 교재로는 공부를 한 기억이 거의 없고, 이동간이나 짬짬이 낫는 시간에 단어를 굉장히 많이 외웠습니다. 배운 것을 잊어버리는 게 너무 싫어서 자기 전에 한 번씩 머릿속으로 되뇌이고 잠든 것 같습니다. 실제 첫 번째 시험과 두 번째 시험에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실수를 연달아서 했었습니다. 멘탈이 굉장히 흔들렸었는데, 시험 기간이 편입생에게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무조건 붙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긍정적인 생각을 항상 하면서 시험을 보는 게 꿀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학창시절에는 공부 못하는 흔한 학생들 중한 명이었습니다. 지금 편입을 결심하시는 분들도 한번 이상의 실패를 경험하고 모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경험했던 실패와 공부를 결심한 그 다짐을 잊지 말고 끝까지 잘 완주하셨으면 좋겠습니다.